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JYP 엔터테인먼트. 네, 코드 번호 035900입니다. 현재 9월 10일 목요일 시각은 9시 5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굳이 기업 소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따로 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YG나 SM, JYP를 이제 종목을 이제 굉장히 눈여겨봤었어요. 그렇게 좀 눈여겨봤던 이유가, 음반이라는 게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그냥 단순 CD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화보집에다가 뭐 콘서트 추첨 티켓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끼워서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이버에 가서 네, 트와이스 앨범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트와이스를 이제 막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그래도 괜찮 이제 뭐 YG에서는 블랙핑크가 가장 핫하고 세계적으로도 그다음에 SM에서는 이제 레드벨벳 그리고 JYP에서는 이제 트와이스가 이제 보이고 있죠. 네, 핵심 여자 아이돌들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 진짜로 보면은 예전 앨범이랑 좀 많이 달라요. 진짜 퀄리티가 좀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전 앨범은 그냥 딱 CD에다가 그냥 조그만하게 이제 이런 이렇게 있고 뭐 아이돌들 얼굴이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안에 딱 이렇게 펼치면은 이제 딱 펼치면은 이 안에 이제 CD가 있었던 구조였는데 현재는 또 이제 커버 같은 경우에도 무슨 책처럼 나오고 있고 거의 무슨 동화책 마냥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 네. CD도 보면은 이제 각각 그 멤버별로 이런 식으로 얼굴 네 상당히 이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를 구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음악을 듣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팬들이 이제 골수 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또 앨범이 이제 그분들이 많이 사주기 때문에 이게 앨범 수익도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다. 네. 그거의 좀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이 이루어지고 메인 매출이 이제 공연이었는데 그 공연이 또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많이 손실을 보겠다. 사실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해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뭐 힙합을 즐기기 때문에 힙합 쪽 아티스트들도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앨범들이 보수적으로 나와요. 좀 약간 느껴지기에 이제 좋은 앨범을 만들었던 가수들도 요즘에는 잘안 나온다. 네, 왜냐면은 공연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트와이스에도 JYP나 뭐 SM이나 YG에도 이제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더잘 풀어나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제 원래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원래 콘서트가 최대 관객이 이제 5만 명까지 이제 수용을 했었는데 거의 5만 명, 뭐 4만 명, 4만 명에서 많으면 5만 명, 네, 잠실 경기장 기준으로 했을 때 했었는데 이제 BTS가 이제 나오면서 BTS가 뭐 나온 지는 오래됐죠. 근데 요즘에 언택트 공연이라는 걸 선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10만 명, 100만 명그 이상까지 볼수 있는 공연을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증권가에서 나왔던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트와이스도 역시 그런 언택트 공연에 있어서 이제 보시면 네. 언택트 공연을 이제 비욘드 라이브 네.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펼쳤다. 네. 이런 언택트 월드 투어. 네. 언택트 관련 공연을 현재 이제 했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언택트의 피해주에서 언택트의 수혜주로 변환하는 거 아닌가라는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나름 상황에 맞췄다고 하고,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에 이제 신인 그룹 이제 여 아이돌 니즈가 이제 일본 활동도 괜찮기 때문에 모멘텀도 좋아 보여요. 네, 좋아 보이고, 거기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낙수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은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네, 뭐 GOD나 2PM과 같은 핵심 남자 아이돌이 없다는 게 조금, 네, 아쉽죠. 그 부분이. 사실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방탄소년단이 좀 등장한 이후로는 대형 엔터 3사 모두 남자 아이돌들이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너무 탑픽이라서, 원픽이죠 거의. 너무 약간 넘사벽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아이돌, 남자 아이돌들이 나와도 주목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 JYP에서도 뭐 생각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네, 최근에 고점을 넘어섰고, 여기에서 형성했던, 그리고 여기 고점을 형성한 뒤로 18년도 10월달 고점을 형성한 뒤로, 네,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구간에서 예전에 한번 샀었어요. 네, 이 구간에서 예전에 한번 샀고 그랬었는데, 아유, 돌파됐다. 돌파되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끌고 가기, 이런 데서 샀다고 하면 끌고 가긴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뭐 주봉상에서도 상당히 지금 내일까지가 이제 좀 중요한 라인인 것 같은데, 저는 네, 이 라인이 사실은 좀 핵심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항받았던 구간이 장대 양봉을 돌파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네, 의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만 원대 아래, 네, 그리고 38,000원대, 38,000원에서 4만 원대 아래에서 발생하는 시그널을 주목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관점에서는 상당히 지금 사이클적인 면이 한 사이클이 한번더 나올 느낌이에요. 네, 여기 이 구간이 굉장히 죽었던 구간이었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런 사이클,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 돌파가 나왔고, 네, 그리고 현재 자기 이제 어디서 이제 매물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어디냐, 사실 뭐 이전에 매물대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에 이제 운전한 사람들이 새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사이트 그어 차트를 만든 것 같아요. 네, 뭐 해석하기, 여기서 어쨌거나 여기가 박스권이었다가 현재는 네, 돌파되고 되돌림, 그리고 상승,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만들어졌고, 아마 한번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 치고 나간다고 하면은 이전에 매물대까지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전에 매물대들이 이제 87,000원대, 그다음에 12만 원대, 뭐그 이후에는 뭐 나중에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이 정도 매물대까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해 봐야 될 레벨은, 네, 4만 원 이하에서 38,000원대를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JYP였고요. 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월 8일, 9월 7일, 9월 4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제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3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네,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옴니 시스템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2465원 기준 매수, 목표가는 2540원, 손절가는 2350원으로 대응합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목표가에 도달하면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은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려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